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아두이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두이노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는 것, 그래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들, 그리고 아두이노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두이노를 갖고 실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이런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라고 써 있는데, 아두이노 우노는 아두이노의 그 1번이란 뜻이죠. 이태리어로 우노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아두이노 듀입니다. 그래서 듀는 이태리어로 2번 버전, 그래서 아두이노 두 번째 버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바로 아두이노 트레죠. 아두이노 트레라고 하는 트레는 이태리어로 3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별로 하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버전이 나온 거죠. 아두이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여기에 큼지막한 칩이 하나 붙어 있죠. 이 칩이 그 8비트 CPU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라서 8비트를 처리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요 부분이 그 수정자라고 해서 시간을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콘덴서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전원 인가는 USB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하드웨어입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쉴드라고 하는 핀이죠. 아두이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 납땜질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핀을 갖다가 쉽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핀을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뭐 다양한 핀을 이렇게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이 빵판에다가 꽂아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일반인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핵심은 여기 있는 이 핀을 꼽는다는 게 아두이노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가 있고요. 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잘할 때 뭐 수학을 잘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학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력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MIT 미디어 랩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런 위짓들을 배치해서 그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쉬운 프로그램 만드는 저작 툴 같은 게 있는데, 이 스크래치는 이제 뭐 스크래치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패드나 그런 패드 프로그램에서 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 요게 이제 사실 다 논리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하고 이제 그 컴퓨터 연결할 때 필요한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세싱은 예술가나 일반인들이 미디어 아트 작품 개발할 때 PC에서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아주 화려한 효과들 있죠. 이런 효과들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두이노를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이 프로세싱을 좀 학습을 할 거고요. 이런 그 아두이노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그 어렵죠. 근데 이제 아두이노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핀 꼽는 선을 이용해서 납땜질이 필요 없이 쉽게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아두이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디지털 핀이 있고요. 여기 보면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길쭉한 CPU가 하나 달려 있죠. 이 아두이노는 이렇게 CPU가 이렇게 길쭉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버전이라는 아두이노 버전은 이 CPU 칩이 이렇게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에 들어가는 이 길쭉한 CPU하고 성능은 동일한데 조그맣게 되어 있죠. 핀 호환이 다 되고요. 대신에 차이점은 여기 보시는 USB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아두이노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해서 이 하드웨어 구성도가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칩 같은 걸 별도로 팔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브레드보드에다가 아두이노를 직접 자기가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이 8비트 CPU만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할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더 재미난 다양한 핀을 꽂는 걸 많이 하고 싶은 니즈 때문에 이러한 32비트 CPU를 탑재한 제품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 듀오는 요 CPU가 얘는 8비트 CPU, 그 다음에 얘는 32비트 CPU,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핀도 훨씬 많이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 가지고 더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CPU 타입을 바꿔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두이노 그와 관련된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몇개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소스 하드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두이노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개발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보드가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TI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비글보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만든 비글본 블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장 인지도가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비글본 블랙. 아두이노에는 여기 CPU가 8비트짜리가 들어있어서 얘는 사실 운영체계나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즈베리파이하고 그 비글본 블랙에는 32비트 CPU가 들어있어서 이 안에 운영체계가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OS가 올라가 있는 손바닥 PC죠.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조그만 PC라고 해서 크기가 신용카드 정도밖에 안 되죠.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이렇게 조그만 크기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5불, 얘도 기본 모델 35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5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700메가짜리 CPU가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메모리가 512메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눅스 컴퓨터하고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죠. 실제로 HDMI 포트라든지 USB 포트에다가 그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연결하면 바로 컴퓨터처럼 작동을 합니다. 리눅스 컴퓨터처럼. 비글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얘는 CPU가 1기가짜리 CPU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라즈베리보다 훨씬 고성능의 CPU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도 512메가 이상 탑재되어 있고 이 안에 플래시가 2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자체가 완전한 컴퓨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니 HDMI 포트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곧바로 모니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그리고 이더넷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인터넷도 바로 될수 있고. 그래서 비글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까지 탑재가 돼서 좀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아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파생 제품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우리 컴퓨터 CPU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컴퓨터 CPU 개발하는 게 요즘에 이제 한계 상황이 왔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팔릴 만큼 다 팔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 암이라는 CPU 아키텍처를 통해서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암 CPU를 선택을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텔의 x86 아키텍처가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 PC에서는 매우 큰 성장을 했지만 모바일 시대에 많이 좀 뒤처지기 시작했죠. 인텔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웨어러블 또는 IoT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관심 있는 시장을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쪽하고 결합하는 형태로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웨어러블이란 그 시장 또는 IoT 같은 새로운 신규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들에 있어서 아직 정해진 표준이 없기 때문에 인텔은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표준에다가 묻어서 자사 칩셋을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오픈소스 하드웨어 쓰는 사람들이, 메이커들이 이 창작자들이 만든 다양한 프로토타입들 중에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 곧바로 인텔 CPU를 이용한 웨어러블이나 IoT 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쓰이는 요 CPU가 있는데 이 CPU는 예전에 인텔에서 만든 펜티엄이라고 하는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CPU고요. 이 펜티엄 CPU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데 지금 이 펜티엄 CPU는 지금 20년 이상 그 지구상에서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주 매우 안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도 매우 적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전력 소모가 보장된 이런 쿼크라고 하는 CPU를 만들었고, 이 CPU를 이용한 웨어러블 플랫폼으로 에디슨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 에디슨 플랫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두이노하고 제휴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금 보시는 갈릴레오라고 하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보드는 아두이노하고 핀 배열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는 아두이노하고 핀 배열이 동일해서 아두이노의 장점인 이런 쉴드 제품들을 그대로 갖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듯이. 쉽게 말해서 인텔이 만든 갈릴레오라는 보드는 아두이노에서 쓰는 다양한 쉴드와 호환을 시키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어떤 재미난 걸 만드는 창작자들이 곧바로 인텔이 만드는 웨어러블 플랫폼을 이용해서 쓸수 있게 방향을 열어주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도 7월에 로마에서 그 발표가 되면서 인텔이 이런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독자적으로 가기보다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진영하고 묻어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큰 방향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 아두이노 트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두이노 트레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글본 블랙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두이노에 비글본 블랙이 결합된 게 바로 트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CPU가 비글본 블랙에 들어간 CPU입니다. 그리고 보드, 다리 보이시죠? 이거는 비글본 블랙 다리고요. 여기 보는 아두이노, 이핀 다리,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I에서 만들고 있는 비글본 블랙이라는 제품에서도 아두이노하고 호환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쉴드들이 전부 다 호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된 제품이 트레입니다. 아두이노에다가 오픈소스 진영에 그 리눅스 공유기를 해킹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리눅스 기반 공유기를. 이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와이파이를 탑재시켜서 만든 이런 아두이노 윤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윤은 그 구루문자거든요. 중국말 구루문자를 영어 발음으로 쓴 건데, 이 윤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전기를 꽂는 순간 얘가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윤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게 와이파이 쉴드인데, 기존의 윤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이런 와이파이 쉴드를 사다가 여기다 이렇게 꽂아줘야 됐죠. 이 쉴드를. 이렇게 꽂아줘야만 이렇게 작동을 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내장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아두이노는 8비트 CPU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해왔다면, 단순한 작업을 해왔다면, 현재 아두이노는 이 메이커들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다양한 파생 모델로 진화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갖고 어떤 걸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 실비아라고 하는 미국 그 소녀가 만든 이런 제품인데요. 아이패드에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걸 실제로 물감을, 붓을 이용해서 물감을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그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거를 워터컬러 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품을 미국의 소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트에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이 공개한 거가 이제 1억 원어치 팔린 거죠. 1억 원 가까이 팔렸고, 이 팔린 걸 가지고 이 실비아라고 하는 그 소녀가 실제 워터컬러 봇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키트를 약 30만 원 가격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일종의 웨어러블 장치인데 신발 밑에 센서를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빛이 깜빡거리게 만든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여기 보시는 이 쉴드, 아두이노의 핵심은 이 쉴드입니다. 이 쉴드에다가 다양한 확장 킷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이더넷 쉴드라고 해서 인터넷을 할수 있는 쉴드 있고요. 얘는 그 와이파이 칩이 탑재되는 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센서 블록이 있는 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쉴드 이외에도 여기에다가 이런 다양한 핀들을 이용해서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쉽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쉴드에는 이런 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 쉴드라고 해서 핀을 여러 개 뽑은 쉴드도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이런 쉴드를 이렇게 적층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거를 갖다가 적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레고의 블록 프로그램처럼 레고의 블록을 쌓듯이 쉴드를 쌓아가지고 다양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두이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대한 결합이 필요하죠. 그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는 컨셉이 아주 간단합니다. 센서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저것처럼 이런 이게 조도 센서거든요.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온습도 센서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아날로그 값의 변화를 감지해서 아두이노 내부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런 그 피에조 부저 같은 거 소리를 낸다거나 또는 이 조그만 모터 어떤 움직임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지금 이렇게 취합을 하는 걸할수 있고요. 이 취합된 정보를 반대로 이런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이 케이블을 쉽게 연결해서 아두이노에 그 납땜을 하지 않고도 어떤 회로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선을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거죠. 이 브레드보드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드보드를 이용하면은 그 아두이노 회로를 쉽게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 브레드보드는 이런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하는 거죠.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를 하고요. 이 사이즈 존재하는 데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갖다가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들은 잘 보면 이렇게 끝에가 꽂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암수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수컷이라고 부르고 암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중에는 이 양쪽이 서로 다른 이런 세 가지 형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이런 케이블하고 그 점프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회로를 구성하고 이걸 갖다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형태가 바로 아두이노의 기본 프로그램 개발 형태입니다. 이런 아두이노의 기본 형태가 이런 쉬운 하드웨어 회로 구성을 할수 있는 브레드보드와 이런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은 납땜질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납땜질은 한번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다시 분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하지만 아두이노는 이런 핀을 꽂아서 쉽게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두이노의 장점은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소스가 인터넷에 전부 다 공개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아두이노고요. 아두이노는 이런 다양한 센서 블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 블록입니다. 카메라 블록,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뭐 키보드 자판을 할수 있는 키패드 블록.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이렇게 보드를 매우 작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아두이노 나노라는 제품인데요. 이런 걸 가지고 그 보드를 아두이노 프로라는 제품인데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제품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보드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하고 비견되는 레뚜이노라는 보드인데 아두이노 미니하고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형태의 보드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런 그 보드에 들어가는 수많은 이런 부품들, 뭐 LCD라든지, 뭐 블루투스 칩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두이노에다가 센싱하고 액추에이터 기능을 추가하거나 뺀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쭉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좀 잡아드릴 거고요. 이런 아두이노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재미난 거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보는 연습하는 게 우리 앞으로 진행하는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고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